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라이스 푸딩 레시피. 라이스 푸딩은 아시아에서 유래되었고 후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기본 재료와 저렴한 재료로 아주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요리다. 라이스 푸딩은 요리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디저트다. 간편하고 맛있고 영양가가 높다. 라이스 푸딩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소매를 올리고 만들어 보자. 라이스 푸딩 레시피를 소개한다. 라이스 푸딩의 기원. 이 디저트의 유래는 아시아이지만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먹는다. 밥, 우유, 설탕, 계피, 레몬, 바닐라의 맛있는 조합이며 여러 방식으로 따뜻하거나 차갑게, 심지어 얼려서도 즐길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먹는 방식은 각자의 취향에 달려 있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17세기 즈음에 만자르 블랑코라는 디저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리사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닭고기나 생선 대신 쌀을 첨가했다. 또한 신기한 사실은 이 디저트가 처음에 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대식 라이스 푸딩. 요즘의 라이스 푸딩은 우유와 계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설탕과 함께 요리된다. 그러나 쌀을 따로 조리한 다음 모든 것을 섞는 다른 조리법이 있다. 달걀, 크림, 밀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할 수도 있다. 더 이상 무얼 기다리고 있는가? 먹을 준비가 되었는가? 계속 읽으면서 라이스 푸딩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맛을 찾아보자. 라이스 푸딩 레시피.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예를 들어 성주간이나 부활절과 같은 특정한 날에 라이스 푸딩을 준비하는 전통을 잇다. 하지만 이 특정한 날에만 만들라는 법은 없다. 원할 때면 언제든 요리하면 된다. 이 레시피의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건포도, 파인애플 그리고 딸기와 사과 같은 다른 과일들을 첨가하기도 한다.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고 심지어 초콜릿이나 닭고기도 첨가할 수 있다. 재료 백미 1컵, 전유 2컵, 계피 스틱 1개, 소금 1/2큰술, 버터 1큰술, 오렌지 껍질 정제되지 않은 수수, 설탕 1/2컵, 건포도 1/2컵, 럼주 1큰술, 연유 1/2큰술, 바닐라 에센스 1/2큰술, 장식을 위한 계피가루 1큰술, 아이스크림 또는 칵테일 잔 방법. 먼저 해야 할 일은 쌀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잘 씻는 것이다. 그래야 쌀이 매우 깨끗하고 녹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유, 계피 스틱, 소금, 그리고 오렌지 껍질을 넣고 약한 불에서 냄비에 끓인다. 다음으로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넣는다.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50분 동안 요리한다. 쌀이 연하고 부드러워져 있고 물이 증발했다면 익었다는 것이다. 더 빨리 익혀지도록 끊임없이 젓는다. 시간이 지나면 계피 스틱은 빼고 설탕과 건포도를 넣는다. 불에 타거나 냄비에 달라붙지 않도록 약간 저어가며 10분 정도 더 익힌다. 이때 버터, 연유, 럼주를 넣는다. 모든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골고루 섞은 후 불을 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칵테일 컵에 차갑게 또는 뜨겁게 기호에 따라 먹을 수 있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된다. 추가 팁, 우유에 밥을 짓는 대신에 보통 쌀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양보다 적은 물로 따로 요리하자. 20분 후에 우유를 넣어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자. 원한다면 오렌지 껍질과 건포도는 넣지 않아도 된다. 설탕 대신 꿀이나 흑설탕 혹은 파넬라를 사용할 수 있다. 초콜릿을 넣을 것이라면 마지막에 넣자.
푸딩을 더 질척하게 만들려면 쌀가루를 넣거나 밀가루나 전분 1큰술도 괜찮다. 시간이 있으면 그냥 밤새 둔다. 라이스 푸딩에 계란을 넣으려고 한다면 흰자 없이 노른자를 풀어 설탕을 넣을 때 같이 넣어 익힌다.